안녕하세요. 저는 최인호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이번에 진주교대에 합격한 한민규라고 합니다. 저는 수능을 총 6번 봤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자퇴를 2번 했습니다. 그 과정을 그래서 제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크게 세 가지 순서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왜 대학교 자퇴를 2번이나 하고 수능을 6번 보게 되었는지 이 그래프를 통해 말씀드려 보고 그다음 두 번째로 수능 국어 공부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보고 마지막으로 재수생, N수생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이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 이야기를 먼저 드려 보고자 하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100m 시대표 육상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체육 부장이었고, 사실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학생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매일 축구만 하고, 만화책 읽고, PC방도 가고, 공부를 별로 하지 않았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수능을 보고 점수가 좋게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아버지의 권유로 재수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재수를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셔서 한번 해볼까라는 안일한 태도로 재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제가 기숙학원에 들어갔는데 기숙학원에 들어가서도 공부를 잘 하지 않고 축구만 했습니다. 거기서도 축구를 하고 탁구하고 친구들하고 친목하고 공부를 별로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애초에 재수 선택을 제 의지로 한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가 재수를 하면서 목표는 한국교환대학교 체육교육과였습니다. 그런데 재수 학원에서도 매일 축구만 하고 운동만 하다 보니까 이 학교에 지원할 성적이 나오지 않게 되고 서원대학교 생물교육과라는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들어가서도 제가 교원대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3월 20일쯤 자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원대학교를 위해서 세 번째 수능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역시 기숙학원에 들어갔는데요. 이때부터는 공부를 조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무래도 공부 습관 자체가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교원대 체육교육과 1차 선발 3배수에는 뽑혔지만 2차 최종 실기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삼수를 실패하게 되었어요. 이때 교원대학교가 가군이었고 제가 나군에는 경북대학교 체육교육과를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교원대는 점수가 조금 모자란 상황이었지만 경북대학교 체육교육과는 점수가 많이 남았었습니다. 그리고 경북대학교는 실기도 7회 중에서 가장 쉬운 편이기 때문에 모든 종목에서 만점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방심을 해서 경북대학교 체육교육과 실기에서 아주 큰 실수를 하게 돼서 경북대학교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수를 지원한 두 개의 학교에서 모두 떨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때 삼수 실패했을 때가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평소 성격이 굉장히 밝고 활발하고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런 학생이었는데 삼수를 실패하고 나니까 제 자신이 너무 싫어지고 자신감, 자존감이 완전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끝난 후, 입시가 끝난 후 저희 집에 이제 돌아와서 혼자 길을 걷는데 제 또래의 친구들이 보이면 제가 아는 사람인 것 같아서 길을 멀리멀리 돌아갔어요. 창피하니까 제가 괜히 잘못한 것 같아서 혼자 골목길로 이렇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사실 제 친구들은 그때 당시에는 아직 대학교에 있을 때인데 저희 지역에 없을 때인데 괜히 제 친구인 것 같아서 여리저리 피하게 되고 정말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했어요. 그래서 이때 삼수에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네 번째 수능을 다시 준비해야 하나 고민을 하던 중에 제가 이제 아버지께서는 먼저 이제 수능을 준비하더라도 다시 공부하더라도 군대에 다녀와서 그리고 나서 공부를 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너무 이제 네 번째 수능을 바로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었기 때문에 일단 먼저 군대부터 갔다 올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대로 군대를 가버리면 군대에서도 저는 행복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도피성으로 가는 거잖아요. 현실 도피성으로.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그래서 군대에 가봤자 2년을 정말 불안할 것 같아서 네 번째 수능을 다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수능은 아무래도 집안에도 이제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 덜 드리기 위해 독학재수관리학원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희 지역이 좀 작은 도시라 관리학원이 없어서 옆에 조금 더큰 도시로 가서 원룸에서 자취하면서 바로 옆에 있는 관리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룸에서 저는 혼자 자고 혼자 일어나고 하루 세끼 혼자 먹고 설거지, 청소, 빨래, 쓰레기 등등 그런 것들을 제가 다 하면서 이제 사수생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인터넷 강의나 교재를 사려면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택배 상하차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택배 상하차 알바를 해서 돈을 벌어와서 그거로 제가 반찬가게 가서 반찬도 사오고 인터넷 강의도 사고 교재도 사고 또 스스로 정신교육을 했습니다. 나태해질 때마다 택배 상하차 알바 가면서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수능을 다시 준비하게 되면서 결국 교원대학교 체육교육과와 경북대학교 체육교육과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교원대학교 체육교육과에 합격하면서 정말 저는 이제 일이 다잘 풀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도 전부 다 계획을 짜놨어요. 몇 살에 뭐하고 뭐하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방향을 다 정해놨는데 교원대학교에 들어가서도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발목을 자주 접질렀었는데요. 그때마다 발목 치료를 완벽하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발목을 다쳐왔던 게 체육교육과에 입학하면서 누적이 되고 쌓이고 쌓여서 MRI를 찍어 보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발목 수술을 해야 한다고 진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때도 일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체대생이 발목 수술을 세 번이나 하게 되면서 발목이 나으면 다행인데 수술 후유증이 많이 남았습니다. 발목도 지금 상황이 엉망이고 통증이 지금은 무릎과 골반까지 올라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제가 1년만 다니고 바로 휴학을 합니다. 이 1년 동안에 왼쪽 한 번, 오른쪽 한번 발목 수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해에 또세 번째 발목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몸에 칼을 대는 것이다 보니까 후유증이 많이 남아서 교원대학교 체육교육과를 제가 자퇴를 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교원대학교 체육교육과에 자퇴를 하게 되고 다섯 번째 수능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때가 교원대학교 들어갔을 때가 2016 6학년도 수능이었고요. 다섯 번째 수능은 이제 2018 8학년도예요. 근데 이제 다섯 번째 수능을 준비하는데도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술을 하면서 제가 여러 병원 사이트에다가 온라인 상담을 많이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육상 선수였고 체대에 진학해서 발목 수술을 이미 두 번이나 했는데 수술을 또 해야 하는 상황일까요? 라고 하면서 전국의 관절로 유명한 병원에 혼자 검색을 해보면서 여기저기 병원을 알아봤습니다. 그때마다도 좀 많이 우울해지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 항상 제가 23, 24살 어린 나이에 관절 수술 병원을 알아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스스로가 비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수능 준비하면서도 수술을 하게 돼서 결국 이때도 높은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고 교대에 떨어지게 됩니다. 교대를 목표로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다섯 번째 수능이 실패한 후에 이제 휴학을 한번더 하게 돼요. 이제 2년 휴학을 하게 되면서 여섯 번째 수능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작년에 치른 2019학년도 수능이에요. 그리고 2019학년도 수능에선 다행히 진주교대에 최초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두 번의 자퇴와 여섯 번의 수능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오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제가 국어를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이때 동안 수능은 다섯 번 보는 동안 전부 다 국어 등급이 4등급, 5등급이었어요. 백분위는 50, 53%, 55%, 4등급, 5등급이었고, 진주교대 합격할 때 2등급, 백분위 94의 성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국어 공부 방법과 그리고 이어서 재수생, 장수생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 드릴까 합니다.